2011년 가을 새로운 개념의 지식 콘서트 기부강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또 강의를 하시니까 어떤 좋은 말씀해 주실지도 궁금하고 또 지식 기부라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해서 알고 싶은 꼭 알아야 할 세상의 모든 지식 지성, 열정, 감성 지수를 높여줄 가슴 따뜻한 지식 나눔이 펼쳐진다. 지식 기부 콘서트 M 아주 대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조혜련 하면 이미지가 그 세바퀴에서는 조자룡, 근육 많고 아이 둘을 낳았는데 진짜 낳은 거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약간 오바하면서 재미있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오늘은 여러분한테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사실 2년 전에는 그냥 제 방송하는 거 열심히 하고 뭐 돈 많이 벌면 좋은 차로도 바꾸고 이렇게 막 사는 거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거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제가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2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예, 남편하고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토닥토닥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한 지는 한국에선 19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계기가 옵니다. 6년 반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일본이란 나라를 도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방송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송을 나오기도 하면서 참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에 일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냥 나도 일본에서 먹힐 얼굴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골룸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들이댔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인으로 가서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인으로 갔죠. 돈을 벌려고 갔더니 야 이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36세에 제가 갔는데요. 36까지 산 인생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오해받기 쉬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맛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드립 이렇게 쳐야 돼. 여지껏 방송 경력 한 14년, 15년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특히나 더 심했던 건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게 큰 벽이었죠. 이거 뭐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한국 돌아갈래. 내가 자청해서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힘들다, 현실은. 그래서 여권을 잡고 두 번 다시 일본을 오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먹었어요. 난 한국에서 잘할 수 있어, 뭐. 그냥 거기서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렇지만 그만두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아, 그냥 일본 가는 비행기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왜 편하게 살지 이렇게 나의 자신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3년 전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제가. 그래서 끝내버릴까 심지어 조용히 떠나고 싶다. 내가 여지껏 있는 돈을 이렇게 해갖고 어디로 먼 데로 가보고 싶다. 가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럴 때 저에게 그 정말 좋은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 지인이 저에게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 책을 읽었죠. 미친 듯이. 왜? 나는 죽고 싶으니까. 난 괴로우니까.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 일본을 도전하든 방송을 하든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작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조혜련 씨 대단해요.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언어를 그렇게 6개월 만에 그렇게 마스터를 해갖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단해요. 애 키우면서 세상 애는 제가 그렇게 많이 키우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 해와요. 그런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면 안 행복해요. 너무도 내가 만든 일들이 나를 책임감 있게 만들어서 무게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80권을 읽었어요. 두 달 동안. 책만 읽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해답을 얻어보자. 도대체 많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해답을 안다라는데 나도 이거를 해결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받는 건 좀 내 이미지상 좀 그렇다. 웃음을 주는 사람인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2년 전에 접하게 됩니다. 그걸 갖게 됐더니 모든 사람이 제 에너지가 되고 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호호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휴렌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분은 그 호호포노포노라는 말이 하와이안식 치료법이에요. 이분은 그 심리학자신데요. 그리고 의사신데 이 사람이 그 하와이에 있는 수용소의 부임이 돼요. 350명의 정말 쇠고랑을 차지 않으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한 뭐 정말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살인 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부임을 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휴렌 박사가 딱 부임을 해서 환자들을 안 만나요. 그 350명을. 그리고 서류만 보고 네 가지의 언어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그 전 세계 3억 만부가 팔린 책의 그 영화편도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조바이텔이라는 동기부여가가 나오는데요. 그 조바이텔이 너무 이 휴렌 박사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휴렌 박사를 만나서 만든 책이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입니다. 그 책을 2년 전에 접하게 됩니다. 거기엔 뭐라고 써있냐면 진짜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포악하고 흉악한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고칠 수 있었냐면 그 사람이 쓴 언어는 이거였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하다, 용서한다, 감사하다 했어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혜련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러면서 고쳤대요. 정말 믿기지 않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하와이를 갔더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와이에서는 도둑이 없어요. 벌레가 없어. 그리고 물건을 여기 놔도 안 가져가요. 담배도 잘 안 펴. 뭔가 치유가 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너무 힘들 때 휴렌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 휴렌 박사의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휴렌 박사는 모든 그 물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 청담동에 있는 호텔에서 강연을 하는 그 7시간 정도 강연을 했는데요. 그걸 할 때 그분은 식장에 들어와서 정화를 하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너무 지금 그분하고 식사를 할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비행기가 막 울더래. 이렇게 울더래요.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들었지만. 왜 우냐? 대화를 했대요. 수십만 명이 비행기를 타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비행기가 울어서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치료했더니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갑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비행기가.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눈이 정말 깊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이 우주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다라는 거예요.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안경 쓰신, 예. 조희정 씨. 어디 조 씨예요? 아니, 괜찮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그죠? 희정 씨는 몇 살이세요? 바뀌기 그래요? 마흔 하나? 한 살 어리네요, 저보다. 41의 조희정 씨는 정말 밝고
건강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어쩌면 41살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었겠어요. 어쩌면 조희정 씨는 자신을 가장 못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아우, 저는 됐어요. 아우, 난, 아우, 자신 없고 모르겠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조희정 씨는 이 우주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조희정 씨 닮은 사람이 대만에도 있고요. 오사카에서도 살짝 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살짝, 좀 많은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DNA의 이 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혼자예요. 한 사람이에요. 지구 안에, 아니, 이 우주 안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1살을 살면서, 저도 42살을 살면서 3년 전에도요, 이런 자기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이렇게 못하다가 어떡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편하고 너무 살기 힘들어. 끝내야 되나? 어딜 도망가야 되나?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어떡하지? 개편에 잘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왜? 나라는 사람은 너무도 불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에너지니 어떤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왜냐하면 눈빛이 잘 봐주세요. 이를. 그런데 제가 그 자기 사랑법, 자기 정화를 배우면서 달라진 건 자신감이었어요. 외모는 달라진 게 없어요. 팔 길이도 짧고요. 다 짧아요, 아직. 목도 짧고요. 머리 크고. 근데 눈빛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갖게 됐더니 모든 사람이 제 에너지가 돼서 와요. 특히나 남편도 절 더 사랑해서 조금 피곤해요. 어쩌면 인조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 엄청나게 하잖아요. 6조 원을 들였다고 해요. 그 조사를 보면. 근데 어디 한쪽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죠? 인간이 가진 감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식 생명 상태, 이런 건 어떻게 만들 건데요, 과학으로? 신의 영장물이잖아요. 신이 만든, 창조주가 만든 물건이에요. 6조 원 이상의. 조희정 씨.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걸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의 조혜령과 지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안 다르신가요? 다르죠? 좀 뭔가 좀 있지? 그래서 오늘 한번 실천을 해봅니다. 이것도 저도 휴렌 박사의 세미나에 가서 배운 거예요.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성을 빼세요. 성을 빼고, 희정아, 사랑해. 여러분은 희정아 사랑이 안 하셔도 돼요. 희정 씨는 희정 씨가 책임집니다.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자, 5번을 해봅니다. 전도연이 돼주세요. 이게 약간 닭살스럽게 그냥 희정아 사랑해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전도연, 견우야 이게 하는 거죠. 견우는 딴 건가? 희정아 사랑해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의 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혜련아 사랑해. 크게 진심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세요. 네 가지 언어 중에 하나만 씁니다. 사랑해. 시작. 혜련아 사랑해. 혜련아 사랑해. 혜련아 사랑해. 혜련아 사랑해. 혜련아 사랑해. 어때요? 좀 미안하지 않나요? 그죠? 본인한테 좀 미안할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뭘 엄마가 낳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집안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존재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랑 살아요? 저는? 저는 저랑 살아요. 저는 저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해왔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 되는 만한 일이 되지 않아요. 너무도 고무적이고 너무도 신나는 일이에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뭘 하냐면 에너지가 빠지고 뭔가 일이 안 되고 계약 건이 잘 안 되고
시험 공부가 안 될 땐 내 마음의 소리와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해. 야, 약이 좋아져서 100세를 넘게 산다더라. 41살 지금 힘든데 아직 60년이다. 괜찮아. 오늘 어떠니? 오늘 힘들면 어떠니? 난 널 너무 사랑해. 난 널 응원한다. 넌 최고야. 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우주에 어떤 의미가 있겠니? 없잖아요. 조희정 씨가 사라졌어. 조희정 씨한테 이 우주, 주식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점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매일매일 자기랑 얘기하세요. 너 오늘 왜 그렇게 했어? 어? 희정아,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야, 인간미 있잖니? 무슨 혼자서 막. 그렇다고 이제 막 사랑해 한다고 거울 보면서 너무 사랑해, 너무 예뻐. 이거는 이제 조금 보기가, 그런 이제 병 쪽이에요. 약간 공주병. 근데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은 때로는 남자분들 특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술을 마시면 간이 얘 살리려고 야, 애 죽는다 움직여라. 그래서 막 움직여줘요. 머리가 점점 빠지면 야, 얘 그 나이 들어 보여. 어떻게 좀 세포 그 검은 머리 나게 도와줘요. 주름이 생기면 야 검버섯 이거 저 김이라도 만들어서 너 조심하라고 알려줘요. 감기가 걸리면 가래라도 내뱉어서 이 염증을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해요.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함부로 굴려. 아이 몰라 막 살아. 아유 몰라 마시고. 나는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냥 살고 싶지 않고 괴롭고 쟤랑 끝낼 거고 이런. 그러지 말자 이거죠. 나랑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 슈렘 박사의 그 세미나에 갔더니 이걸 이제 딱 꺼내시더라고요. 이게 우니필이라는 인형요법인데요. 이게 누구냐면 저는 이제 갖고 다니는 건데 조혜련이에요. 이제 조희정 씨. 아,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톰을 좋아하면 아톰을 사도 되고요. 미키마우스를 사도 되고 이 인형을 하나 사세요. 내면의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스트라이프로 전화하게 걸면 전화를 하고 나서 그래 알았어 끊어. 어머 희정아 사랑해 이러면서 얘를 볼 때마다 걸어가면서 사랑해? 아, 뭐 안 사랑해? 사랑해 하세요. 얘를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몸을 만져주세요. 몸을 만져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뽀뽀해주고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애가 달고 달았잖아. 하도 뽀뽀를 해갖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 1,5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여러분들이 가면서 하나를 사서 어디에 걸고 항상 사랑한다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 운이 필의 인형 요법을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온 게요.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반성회를 했어요. 이제 다 일본어로 제가 다 쓴 거거든요. 내가 방송을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뭘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 써서 고치고 했던 그런 반성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 분장실에서 살짝 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어떻게 보면 왜 했을까? 큰 후회를 한 것이 바로 일본이란 나라의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일본에 도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만을 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 잘 살아야지 우리 애들 잘 살고 나 내 것만 나면 이랬었는데 그 무대로 나가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사서 고생을 해보니까 야 이게 뭐라 할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장종지였다면 지금은 국그릇 정도 된 심지어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뭐 힘든가 보지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다면 가만히 있어봐. 야 그때는 나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좋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책을 쓰고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조혜련 조자룡으로 웃긴데 되게 웃긴데 방송 재밌는데를 떠나서 조혜련에게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고무적이고 너무도 신나는 일이에요. 제가 일본이란 나라, 그 힘든 나라를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냥 뭐 재미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재미 플러스 진지함과 인생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일본어를 처음 도전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외국어를 하나를 도전을 하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면요, 그 다음 언어는 그냥 가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그 일본어를 처음 이제 배웠잖아요. 6개월 안에 막 마스터를 하고 막 마스터를 한다라는 거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6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6년 반 정도 이제 흘렀는데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이게 인생을 살면서 참 긴데 말이죠. 100세가 넘는데 42인데 아직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중국어였어요. 가깝기도 하고. 딱 보니까 제가 정말 그 데뷔하고 나서 돈 어렵게 벌 때 그 돈을 모아서 제 동생, 여동생을 중국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걔를 빼먹어야죠. 그래서 걔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중국어를 가르쳐달라. 매일 3시간씩 했습니다. 2010년 4월 13일 날 중국어를 0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7월 24일 날 HSK 5급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좀 쑥스럽긴 한데 전 정말 1년 2개월을 매일 방송하면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을 외국어, 중국어에 집중을 했죠. 그리고 외국을, 중국을 가본 적은 없어요. 한 번 여행 간 거 빼고. 그리고는 HSK 5급을 땄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배웠던 외국어의 이런 노하우들을 전부 전수해 주자. 나만 배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겠다라. 중국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중국어 해갖고 돈, 그런 에너지는 아니에요. 물론 돈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점점 생각이 커진 게 뭐였냐면요. 2년마다 언어를 하나씩 마스터하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만 하면 돼요, 2년 동안.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다음엔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 유학을 한 8개월 정도 갔다 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45살 정도가 되면 스페인어를 할 거예요. 스페인어를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접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한국어 포함 6개국어 됐잖아요. 50. 그리고 인생은 50을 맞아요. 가끔 한증막 가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제 중반 넘으신 분들이 애도 이제 대학생들도 되고 다 크고 이제 목표가 없네. 남편도 이제 사랑보다 정으로 산대요. 응?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희망이 없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약도 개발되고 건강해지고 늘 사람들도 걷고 웰빙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졌잖아요. 할 일이 없네. 그 삶은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목표를 정하세요. 뭐 어때요? 5년 만에 일본어 따도 누가 뭐라 할 거야, 그죠? 65세에 영어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다라는데.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몰라요. 여행 가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그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몰라요, 그죠? 75세에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하고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저도 시발점이 되어서 출발을 했거든요. 아, 여러분도 각양각색의 나이가 모이셨어요. 다들 한번 정해보세요. 야, 나라는 작품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뭘 할까? 쭉 써보세요.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매일 3시간, 지금도 장담하지만 매일 3시간 사는 것,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늘 빼고 3시간을 매일 투자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5급 땄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저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그 한비아 씨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전 불교였는데요.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정말 기독교나 천주교에도 애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한비아 씨를 만났어요. 한비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54세예요, 한비아 씨. 근데 제 차를 탔는데 이게 뒤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난 있잖아! 난 커서 뭐가 될지 너무 기대돼 이러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진짜 거짓말이야! 하나도 안 보태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커서 뭐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고 이러더라고요. 빵 터졌죠.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분의 눈빛은 20대예요. 내년에는 쿠바에 가서 살사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 바쁘게 유엔이나 이렇게 월드비전 일하고 나서 한 15일 시간 내갖고 살사 배우고 돌아올 거예요. 이 눈빛이 정말 중학교 3학년짜리 눈빛이에요. 물론 가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 플러스 나라는 사람과 잘 친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너 어떻게 살고 싶냐? 돈 많이 벌고 싶냐? 어?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뭔데? 그것만은 아니잖아. 진정한 나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돈 되는 일은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큰 걸 보내면서 하나를 들어오게끔 하는 이 아이디어들의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상사한테 깨졌을 때 있잖아요. 부장님한테 깨졌을 때, 남편하고 싸웠을 때 화장실로 가세요. 그리고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진정한 자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